목사 피러베 목사입니다. 네, 오늘 가정예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사기 11장 27절부터 읽었죠. 네. 2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이 사사기 11장을 1절부터 사실 쫙 읽어보면은 길르앗 사람의 입다는 큰 용사였고 그리고 엄마가 기생이라는 거. 그런데 그 입다의 형제들은 그 입다 아버지의 그죠? 본처에서 난 사람들이지만 자식들이지만 입다는 기생한테서 나온 그죠? 배다른 형제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별로 입다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죠? 미워했었는데 7절에 보면은 사사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었는데 입다를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용사니까 그죠? 입다 용사니까 아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죠? 싸워달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부탁하러 왔죠. 장로들이 와가지고 싸워달라. 그러면 너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암몬을 대항해서 싸우면은 우리의 장관이 와서 되라.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라. 그런 부탁을 이제 받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입다가
처음에는 장로들한테 얘기하죠. 나 미워했고 너네들과 나 미워했고 나 쫓아냈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입다가 암몬을 대항으로,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의 이제 영이 딱 임했을 때, 여기 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 나아갈 때, 그죠?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게 나옵니다. 서원하이르되, 그죠?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다 싸우고 집에 왔을 때 나를 처음으로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거 입다 이야기 잘 아시는데, 이거를 읽으실 때마다 또는 처음 읽으셨을 때라든가, 그죠? 읽으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나 뭐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그럼요, 은혜를 네. 받죠. 저도 네, 있으세요? 예전에 그 상처로 인하여서 가출도 많이 하고 입다가 이제 비류들과 어울린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깡패거든요. 깡패 두목이 됐어요. 집에서 이제 가출해서 나가서 네. 나와바리 접수하고 돕당에 가서 뭐 상처가 많은 만큼 뭐 풀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싸움으로 풀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깡패 두목도 선지자로 쓰시는 걸 봤어요. 저한테는 참 위로가 돼요. 예전에 참 어두웠던 시절과 이런 게 다 있었는데, 학생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까 선지자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아주 뭐 감개무량한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게 마치도 그 성령 세례 받는 것처럼, 그쵸? 예, 씻겨졌네요, 그의 영혼력이. 저는 이거를 사사기의 입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이 입다의 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요. 그냥 암몬을 저한테, 그죠? 저한테 손에 붙여주시면, 저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에 갔을 때 나를 처음으로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번제물로. 근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과연 딸이라는 거를 알았다면, 또 오늘 무난 동료인데 외동딸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인 이 가장 처음에 앞에 환영할 거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네, 대부분 뭐 하인이 먼저 나오죠. 네, 안 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 서원 약속드린 약속을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 지켰다라는 거가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2016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이너링 부탁해서 많이 이너링 해드리잖아요. 신청하셔서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막힌 걸 가르쳐 주셔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아,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런 일이 있나요?를 이제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뭐 왜 그런 거예요? 여쭤보면은. 그 중에 많은 경우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아프다거나 뭐가 하여튼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응? 그러면 이상하다. 나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가고 나 무슨 뭐 소위 헌금도 내고 왜 그러는가. 우리가 참 말을 쉽게 하죠. 사람들이 인간이 말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집회 때 컨퍼런스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같은데
전 유치원을 한국 나이로 6살 때부터 갔거든요. 2년을 다녔어요. 수재. 아, 5살 때부터 다녔네요. 7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수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저를 볼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 그랬는데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떼미는 목욕 있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떼미는 목욕을 하자고. 근데 그걸 엄마가 할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딜을 하시는 거야. 야구르트, 네가 좋아하는 야구르트를 사주겠다. 왜냐면 그때는 한국 야구르트라 그래서 아줌마들이 배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주문하지 않으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없었어요. 가게나 이런 데 없고. 근데 가게에서 파는 야구르트는 맛이 없어. 요구르트는 조금 덜 맛있어. 그냥 달기만 하고 별론데 이 한국 야구르트, 야구르트는 친구 집에 가서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도 그거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뭐 애기 때니까 뭐 어릴 때니까 못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야구르트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때를 미는 걸 했어요. 목욕을. 그리고 이제 주황색 그때는 주황색 바가지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다가 교회 다녔을 때 그 주보 있죠. 그걸 기억나요. 그 교회 그 주보가 하얀 종이에 파란 잉크로 찍힌 인쇄된 주보였는데 그거를 주황색 바가지에다가 물을 넣었고 그렇게 주보를 이렇게 찢으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아픈 걸 다 참고 엄마가 때리는 걸 다 참고 하고 났는데 엄마가 딱 소위 생까시는 거야. 야구르트를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야구르트 나 그거 사주기로 했지 않냐고 한국 야구르트. 그랬더니 그냥 노 코멘트야. 대답도 없어. 그래갖고 당하셨군요. 그래서 되게 전 놀랐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단어는 몰랐으나 어떻게 하기로 한 그 무언가, 그죠? 엄마가 야구로 때미는 목욕하면, 그죠? 순종을 하면 뭐 해주기로 해놓고 야구로도 주기로 해놓고서 그냥 엄마의 엄마는 목적을 달성하셨으니까 나를 때릴 딸을 밀어주는 그거를 달성하셨으니까 그냥.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게 6살 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아니 어떻게 말한 거를 안 지킬 수가 있을까? 응? 자녀들이 그런 상처들이 많죠. 부모님들이 너무 쉽게 약속하고 안 지키면 다 상처로. 그래서 뭐 사실 별것도 아니지 엄마를 사랑해서 때밀어주는 거 보면 쉬우셨겠어요? 그죠? 어린 딸이지만 딸내미 이게 딸 이게 때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엄마는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근데 나는 상처를 받았고 말한 거를 안 지킬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것도 엄마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전 그래서 약속을 안 해요. 안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보통? 그냥 뭐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고. 그리고 약속을 자꾸 하는 거 싫어해요. 진짜 지킬 수 있는 거 꼭 지킬 것만 얘기하지. 그러고 보니까 긴가민가 한 거는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나한테 약속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우리는 뭐 약속 없죠. 뭐 내일은 난 몰랐는데 뭐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뭐 결혼할 때는 약속은 했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근데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항상 회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가? 잘못한 거, 그죠? 그거 할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집회하거나 우리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눈과 입술과 귀와 영광과 육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들 또는 마음으로 약속한 것들을 안 지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히죠. 그래서 저는 이너링 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따처럼 약속한 걸 지키는 걸 원하시고 또 하나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은 아셨겠죠. 이따가 그렇게 했을 때 딸이 가장 먼저 속옷치면서 와서 아빠를 환영하는 걸 알았을 텐데 입다는 몰랐죠. 그게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라는 거.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